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3.14 결전 리그에서 거의 유일하게 버프된 스킬 칼날 폭풍을 사용하는 출혈 빌드의 간단 가이드 영상입니다. 저도 가이드를 보고 나니 이걸로 스타터를 할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합니다. 이 빌드는 제가 세부 가이드까지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저보다 더 잘하고 더 친절한 해외 유튜버 This is Badger가 올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영상 마지막에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날 폭풍이라는 스킬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밀리 스타터 빌드로는 종종 사용되던 스킬입니다. 피 자세에서는 적에게 출혈을 걸고 모래 자세에는 적에게 실명을 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맵핑 시에는 모래 자세로 넓게 딜과 생존을 챙기고 보스전에서는 피 자세로 폭딜을 넣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타터 이후로도 계속 쓰이기에는 뭔가 딜이 부족한 느낌이 있다 보니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이번 결전 리그 패치로 핏빛 태세에서 주는 출혈 피해가 70에서 108% 증폭됩니다 라는 큰 버프를 받으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공된 POV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OV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This is Badger라는 스트리머가 만든 것을 제가 설명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 POV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패시브도 단계별로 다 정리되어 있어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장비도 저렴한 버전과 엔드게임 버전, 스킬도 저렴한 버전과 엔드게임 버전으로 나누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칼날 폭풍이 28렙 스킬이라 1렙부터는 어떤 스킬을 써야 하나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메모에 다 적혀 있으니까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해하실 저렴한 버전의 장비와 실제 스킬 사용 모습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버전의 장비 중 필수 장비는 도끼 한 개입니다. 도끼마 잭이라는 한손 도끼로 3.13 리그 때 리뉴얼 되면서 재밌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끼를 착용하시면 피의 갈증이라는 버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프를 쓰면 피를 10% 점유하고 대신 출혈 피의 20% 증폭과 출혈 중인 주변의 적 한 명당 생명력 재생 400이라는 큰 생존 기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버프를 쓴 상태에서 맵핑 시에는 모래 자세로 빠르게 진행하고 보스전에서는 피 자세로 빠르게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밀리 빌드는 사실 스타터로 하기가 어렵지 일정 단계가 넘어가면 스펠 캐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밀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밀리 스타터 빌드가 나왔을 때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해당 영상 링크해드리면서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